원전 유치를 둘러싼 자치단체의 주민투표 논란입니다. 아, 김양호 삼척시장 연결합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 삼척의 원전 건설이 추진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2010년도부터 추진이 됐죠. 예. 그 삼척이 원래 원했던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삼척을 지정했던 겁니까? 글쎄, 뭐 지정한 건 아니고요. 예. 그 당시 삼척시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이제 지역 경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전임 시장께서 신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 주민들 대부분이 찬성했었던 것으로 보도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그런 보도는 잘못된 보도고요. 아,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96.9%라는 저 찬성 서명부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예. 행정과 통리 반장들이 주축이 돼서, 예. 말 그대로 조작된 그 서명부입니다. 아, 그래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96.9%라는 찬성률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통장 예. 반장 이장이 그냥 조작해서 사인을 다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마 그런 제대로 받은 것도 있고 일부 또 조작한 것도 있고 예, 예. 그냥 뭐 또 반복해서 한 분들도 있고 완전히 그건 뭐 잘못된 서명부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전 건설 철회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반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 당연히 안전성이죠. 안전성. 예, 예. 예.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는 지난번 당선으로 어느 정도 확인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 이제 삼척이 뭐 좀 문제가 있다고 하십니다만 어쨌든 거의 97%의 동의로 유치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걸 철회하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철회하기 위해서 주민 투표를 해보겠다 이 말씀이죠. 예, 철회도 하고 말이죠. 예. 지금 이 원전 유치로 주민들이 지금 찬반 양론으로 지금 갈려서 예. 상당히 그 반목의 갈등이 깊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예, 예. 철회도 하고 예. 또 우리 주민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화합하는 길이 주민 투표밖에 없습니다. 서로 승복하기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한번 확인해 예, 보자 예, 이거를. 투명하게 확인해 보자 이거로군요. 예예. 예. 그래서 어제 시의회에서 이게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요? 주민투표 실시안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해에도 시의회에 이 동의안이 올렸는데 그때는 부결됐었다면서요? 아, 그때는 부결이 됐어요.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습니까? 글쎄, 막 그 당시하고는 조금 상황이 또 틀릴 수도 있고 제가 당선이 되고 예. 또 요 근래 또 도내 일간지에서 여론조사한 결과 삼척시에 원전 반대하는 분들이 78%라고 나왔습니다. 어허. 그래서 아마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예, 예. 제대로 된 민의를 수렴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예. 또 안전행정부는 이게 원전 예. 유치 신청 철회라고 하는 사무는 지방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다. 따라서 주민투표 예.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어제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과 동시에 아마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예, 예. 지금 사실 지금까지 어떤 이런 국책사업이 정부의 일방적인 이제 사업 추진으로 우리 지역민들하고 마찰이 국민에 일어나고 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낭비하고 비효율성이 되어 왔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와서 국가사무, 지방사무를 떠나서 예. 정말 삼척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가 뭐냐 예. 이걸 정확히 수렴해서 예. 지역 간의 찬반 논쟁을 정말 불식하고 예. 소통과 화합의 삼척시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예, 예. 지금 국책사업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저는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강제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사무라고 하는 이른바 핑계를 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 어쨌든 정부 입장은 이건 법률상으로 국가사무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이건 저희들이 예. 저희들이 이 지금 주민투표안을 예. 선관위에 넘길 때 예. 제가 로펌 대형 로펌이나 그다음에 우리 탈핵 우리 변호사분들 예. 또 우리 시청 우리 고문 변호사들이 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법률 자문을 전부 다 받아서 예. 이 신청 철회안은 예. 지방사무라고 그런 저 법률 자문을 받아서 넘겼습니다. 아, 그런데 중앙정부는 예. 생각을 달리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는 선관위가 판단을 해야 할 거예요. 삼척 시의 신청이 있고 또 중앙정부는 의견을 밝혔고 선관위가 어떤 판단을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통보를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선관위가 저는 그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닙니까? 으흠. 그런 고유 권한을 갖고 있는 선관위가 그 왜 산자부의 입장을 듣고 또 안행부의 입장을 듣는지 좀 이치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정말 국가 사문이 지방 사문이 하는 논쟁은 뒤로 하고 예. 삼척 시민의 뜻을 정말 선관위에서 판단해서 예, 예. 정말 좋은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하고요. 예. 아마 선관위에서 아마 9월 4일까지는 그 판단 결과를 제가 보내올 것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기다려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결과와 달리 선관위도 네. 중앙정부와 똑같이 이건 국가사무기 때문에 주민투표 사안 아니다라고 통보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강행할 겁니다. 강행이요?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부안도 그렇고 예. 또 우리 또 경남 남해도 그렇고 예. 과거에 이런 사례로서 주민 투표를 우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민들한테 맡겨서 예. 한 그런 그게 있습니다. 예가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뭐 정부에서 국가 사무로 하고 투표가 주민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예. 저는 삼척 시민들한테 총의를 물어서 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예. 주민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선관위가 관리하는 주민투표가 아니라도 자체, 예.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주민투표를 하겠다 이 말씀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 기대하시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원전 신청, 원전 유치 신청을 철회하자라는 결론이 마냥 내려졌는데 예. 그걸 중앙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국책사업인이 그냥 하겠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저 삼척 시민들이 아마 투쟁할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과거에 백지화를 시킨 삼척 시민들의 그런 역사성도 있고요. 예. 만약에 주민 동의 없이 그냥 밀어붙인다면 예. 상당한 저항에 제가 부딪힐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백지화 시켰던 사례가 있다? 그건 무슨 얘기죠? 1990년대에 예, 예. 정부에서 한번 우리 삼척 지역을 예. 원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을 했댔습니다. 아, 예. 그래서 삼척 시민들이 그 당시에 대규모 시위를 하고 이래서 백지화 시킨 그런 우리 역사성이 있습니다. 예. 그랬다가 2010년에는 또 삼척 경제 어려움 때문에 다시 또 유치 신청이 됐었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여론 수렴을 제대로 안 했다. 그게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후쿠시마 사고 나고 예, 예. 우리 주민들의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예. 또 그 당시 전임 시장님한테 주민 투표를 꼭 해 달라고 저희들이 또 몇 번 수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표라도 더 나오면 수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수차례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전임 시장님께서 묵살을 하셨죠.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선관위가 네. 9월 4일까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부터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김양호 삼척시장이었습니다.